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. 선임이 괴롭혀요. 전역하는데 사회에 나가기 불안해요. 군인들이 엄윤수님과 함께한 이야기 힘내라 청춘. 손바닥보다 작은 책 안에 담긴 군인들의 행복 찾기. 1만 명의 군인들에게 선물해주세요.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네. 네. 저는 이제 지휘관으로서 모든 부하들을 다 아우르고 해야 되지만 어떤 부대를 가면 정말 어떤 간부들은 정말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그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.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. 선생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렇고 선생님들 애들 가르칠 때 반에 막 재마 없으면 내가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일을 따져도 10개를 사오면 그중에 제일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? 있죠. 요것만 장난이고 그것도 던져보면 그중에 또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? 있습니다. 또 있어요. 그 인간 없으면 그러면 이게 없어지냐? 아니에요. 그 인간 없으면 다른 인간이 또 그렇게 보여요.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는 것인 동시에 그게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있는 그 사람이 아주 나한테 걸리면 다른 사람이 괜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.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. 이 사람이 없어지면 이게 또 문제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어때요? 다른 사람이 다 나한테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역할을 해요. 그 사람이. 한 애가 꽁지를 해줘서 어때요? 다른 애들이 다 꽁지를 면할 수 있는 것처럼. 자, 그런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조금 싫기는 하지만은 아, 저 사람을 싫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왜냐, 무의식에서 올라오니까. 이걸 안 싫어야지 한다가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안 싫어야지 하면 실패해요.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싫어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. 싫어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건 틀리거든요. 싫어하는 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싫음은 일어나지만 저런 사람도 역할이 필요하다. 저 사람 하나 있어서 어때요? 나머지 사람이 나한테 좋게 느껴진다. 첫째, 이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. 그 다음에 좋고 싫고라고 하는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. 즉 여기 있는 우리 저 장병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개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. 네. 이 강아지 내리세요. 강아지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. 예,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내리세요.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예, 이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. 어떻게 개 강아지를 싫어할 수 있냐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런데 체질적으로 또는 까르마 내 습관적으로 강아지가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저도 강아지를 싫어하는 정도는 하지만 절대로 좋아하는 아니에요. 왜? 저는 강아지를 차에 태운 그 차에 타면 그 냄새 알레르기가 있어요. 그래서 막 숨이 막혀요. 그러니까 저는 김치를 잘 먹는데도 고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. 먹으면 막 땀이 여기서 막 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조금 더 매운 거 먹으면 막 두드러기가 나요. 그러면 이거를 야, 막 고추가 갖고 먹으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. 옛날에는 왜 우리 군대에서 술 먹으면서 술 한 잔 먹으면 막 쓰러지는 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. 뭐가 없어서 간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서 그걸 대학에서 막 억지로 막 입학 그 환영식 할 때 소주 두 잔 세 잔 먹여버리면 어떻게 된다? 죽어버려요. 그래서 매년 우리 왜 대학 입학식 때마다 학생이 죽는 거 생기잖아요. 그럼 그 먹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술 못 먹는 게 뭐 사나이답지 못하다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. 그건 체질적으로 효소가 있는 거거든요.
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동성애 같은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성애는 이해하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에서는 막 완전히 사탄시 하잖아요. 그런데 심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, 그거를. 심리가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것처럼 본인이 누굴 딱 보면 싫어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까르마기 때문에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. 그러나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. 정말 이해하셨어요? 그리고 네. 이거를 구분만 하면 돼요. 싫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좋게 봐줘야지도 할 필요 없어. 그건 안 돼요. 싫어해요. 내가 걔가 싫어. 그러나 걔 키우지 말아든지 걔를 왜 방에다 갖다 놓는지 이렇게 하면 이제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죠? 아, 저 사람은 걔를 좋아하구나. 그러나 나는 걔가 싫어. 나는 걔가 싫은 거를 참고 억지로 참고 좋아하는 척할 필요는 없다는 거. 그 사람이 싫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은 아니에요. 내 까름하고 저 사람의 까름하고 뭐하다? 알레르기처럼 안 맞는 거예요. 알레르기처럼. 그게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안 맞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맞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? 있을 것 같습니다. 있어요.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 아까 저기 보니까 다수가 걔를 좋아하지만 소수가 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.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친구하다가 버렸는데 딴 사람 친구 잘 된 사람이 있고 나하고 연애하다가 안 맞아가 버렸는데 또 그 사람을 또 딴 사람이 또 주석아가 또 연애하잖아. 그죠? 그래 안 그래요? 그래.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맞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이스크림 싫어한다고 아이스크림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고추 먹으면 알레르기 생긴다고 고추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. 그런데 내가 문제다 해도 안 되고 상대다 문제다 아니고 이건 서로 다를 뿐이에요. 그러니까 아, 저 사람이 누구하고 안 맞다. 나의 까르마, 내 업식에는 좀 안 맞구나. 그러나 그 사람 나쁘거나 그건 전혀 아니에요. 왜 저런 인간하고 친구가 돼 하느냐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. 그 딱 그 사람하고 또 전혀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다.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싫음을 억누르지도 말고 싫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나쁘다고 다지 말고 아, 나하고 좀 이렇게 뭐예요. 업식이 좀 안 맞구나. 까르마가 좀 안 맞구나. 그러나 저 사람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.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